우리 팀장님이 보시는 그런 내 일장의 전략을 위한 또 키포인트 어떤 것들을 좀 찾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도 지금 뭐 미국 와서는. 증시 변화 요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특별한 건 없는 상황에서 저게 있죠.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오늘도 이제 세계 에너지 기구가 원유시장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일단 뭐 오펙이라든지 그 전날 EIA라든지 대부분 다 오펙에 특히 베네수엘라가 3월달에 정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산량이 상당히 또 많아졌다는 점 이것들을 감안하면 세계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도 똑같은 소리를 하겠죠. 더 나아가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뭐뭐 유가 상승 정도의 요인이긴 유지 한데 유지가 되겠고. 이게 특징이 다 있어요. EIA는 미국 위주의 그 발표를 많이 하고 뭐 당연한 거죠. 미 에너지 당연하는 정보 거예요, 저기. 청이니까. 오펙은 오펙 위주로 많이 하고 그러면 세계 에너지 기구는 뭐냐? 얘네들은 살짝 좀 중간이에요? 강경한 반응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유가 하락 요인들을 좀 많이 부각을 시키는 보고서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과거에서도 보면. 그래도 국제유가가 여기서 만약에 밀려버리면 뭐 모르죠. 뭐 에너지 업종도 밀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고. 오늘 이제 중국의 물가 지표가 나왔잖아요. 물가 지표가 나왔고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큰 변화 요인들은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뭘 볼까? 결국은 이제 브렉시트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그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배드베스 비욘드 같은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다 주목할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면 시장은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조금 들어서 뭐 아내와 연구원이 그 얘기했던 것처럼 65달러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선 차익 실현 욕구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과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도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차익 욕구와의 한판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폼페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서는 어제 그다음에 오늘 전원회의까지 끝냈고, 그저께 어제까 이제 전원회의까지 끝냈고 오늘 이제 그 14차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1차 회의 여기에서 대내적인 정책들을 발표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전원회의에서 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거기서 또그 얘기를 합니다. 총집중 경제 총집중 노선을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뭐 하노이에서의 헤어짐 있고 나면 보통 강경한 발언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뭐 경제에 총집중하겠다, 뭐 경제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경제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만약에 미국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 그 코멘트에 얘기는 한번 계속 나오고 계속 있어요.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런 뭐 식으로 할 대서 필요는 없다. 특필하거나 그럴 필요는 그럴 없다는 필요는 거죠.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그게 아니겠죠. 그 부분만 집중하겠지만 그 부분은 항상 그러니까 항상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관련돼서 북한에서 좀 달라졌다. 북한이 달라졌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경제 총집중 노선을 발표한 이후에 작년에 발표한 이후에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나고 났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대외적으로 압박을 주기보다는 그 다음에 대외적인 변수를 일으키기보다는 자국 내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북한의 지금 현재 지도부의 특징인 거고 그 흐름이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래서 폼페이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살짝 한말 물러 쓰잖아요. 네,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 조만간에 또뭐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좀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좀 변동성이 있는 것이 좀 두려워서 좀 이것을 좀 피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좀 이슈들을 찾아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상당히 그러면은. 많아지죠. 지금 현재 시장은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도 보면 다우지수는 0.03% 올랐지만 그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지수가 중소형주. 1.4% 튀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현재 코스닥이 좋았는데. 중국 증시도 보면 대형주 위주로 지금 보면 다운됐네요. 어디를 보실까요?
이걸 보면 중국 증시도 보면 그러게요. 여러 가지 보면 네. 이상하게 됐네. 네, 네. 일단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네, 네.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1% 네. 넘게 빠지고 있고 심천지수도 1.5%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더 문제는 CS300. CS300이 대형주 대형주이잖아요. 네, 네. 그것도 1.3% 4%씩 빠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달리 해석을 하면 중국 증시도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코스닥만 플러스 뛰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모습들. 오히려 코스닥에서 종목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 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또 주신다면 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리서치에 들어가시면 리서치에 들어가셔서 기업 분석 네. 이쪽에 들어가시면 이쪽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산업 분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산업 분석에 보면 예, 음식료라든지 네. 아니면 철강 네. 아니면 제약 바이오 뭐 이런 네. 쪽으로 위클리들이 많이 나와요. 네, 네. 과거에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한 주마다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그런 네. 자료들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위클리를 한번 잘 보시면 그 주에 아 내가 이쪽을 공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위클리 안에 있을 만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투자전략팀 쪽에서 나오는 자료보다도 지금은 종목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분석팀에서 나오는 특히 기업분석 자체 보고서보다도 산업분석 자료에 보면 위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쪽에 관련된 산업 위클리 쪽으로 챙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키움에서 저희 음식료라든지 철강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이번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진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슈를 봐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산업 리포트를 보시면 특히 키움증권 들어오셔서 산업 리포트를 보시면은 그 이슈들을 점검하고 또 구분을 해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어쨌든 지수보다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좀 내일도 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크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